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한국 경제 박의명 기자는 진짜 뻘소리만 하더니 이 한국 경제 TV에 정재홍 기자는 우리 셀트리온 주주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기사 내용을 실었네요. 같이 한번 보시죠. 러키로나 델타 효능 두고 당국의 오락가락한 발표. 정재홍 기자께서 쓰셨고요. 이르면 다음 주 동물 효능 발표. 세포주 효과 현저히 감소해서 동물 실험 일부 지표 긍정적. 일일비 시장의 혼란 줄여야 이렇게 소 타이틀이 있네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효능에 대한 당국의 발표에 시장의 원성이 높습니다. 당연하죠, 이거는. 지난 9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질병관리청 정례 브리핑에서 국산 코로나 항체 치료제의 동물 효능 실험 상황을 묻는 질의에 다음 주에 확실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한다며 동물 실험 일부 지표는 현재까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을 확인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치료제의 경우 효능 검사를 할때 세포 수준보다 동물 실험의 결과가 더 신뢰성이 높고 동물 실험보다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직접 효능을 검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포주 수준 발표에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는 와르르. 여러분 기억하시죠? 6월 25일 2시 반 정도에 발표 나서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무너졌었죠. 세포주 수준보다 동물 실험에서 이후 임상에서 효능을 검증하게 답이라는 당연한 소리에 왜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불과 2주 전에 같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정반대의 메시지를 던졌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국립보건연구원은 세포주 수준의 국내 항체 치료제의 효능 평가 결과 델타형 변이에 대한 중화능이 현저히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외에 국내에서 승인된 국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유일합니다. 시장에선 레키로나가 델타 변이에 효과가 없다는 신호로 인식했죠. 실제 발표 소식이 전해진 뒤 셀트리온 주가는 전일 대비 4.67% 하락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주가도 각각 전일 대비 6.13% 8.9%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날 저녁 자료를 통해 남아공발 베타 변이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세포주 수준의 효능 분석에서 중화능 수치가 감소했으나 동물 실험에서는 바이러스 역학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람 치료 용량에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서 남아공발 베타 변이도 동물 실험에서 효과를 나타냈지만 세포주 수준에서는 오히려 인도발 델타에 비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즉, 동물 실험 결과에서 레키로나의 각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죠. 이날 당국의 발표도 이와 같은 맥락이지만 2주 전 발표에선 동물 효능 실험이 더 중요하다고 짚어주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동물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당국의 발표와 이어지는 셀트리온의 해명 자료, 그것만 봐서는 보건당국과 셀트리온이 레키로나 효능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이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성급한 세포주 수준 발표로 혼란만 가중됐다고 느낄 대목입니다. 그럴 거면 그때는 왜 동물 실험 얘기를 강조하지 않았느냐입니다. 이럴 거면 세포주 결과는 왜 발표했냐, 효능평 주가 발표로 주가가 떨어진 건 책임 안 지느냐는 싸늘한 시선입니다. 이건 뭐 우리 셀트리온 주주로서는 당연한 얘기이죠.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말쯤 레키로나에 대한 동물 효능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함께 어느 때보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권준욱 본부장도 브리핑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국적의 회사 개발자들이 개발한 치료제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일관성 있고 확실한 내용으로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 정재홍 기자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사가 좀 많이 일반 투자자들한테 읽혔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